안녕하세요. 푸시캣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람이 어제 많이 불었는데요. 날씨는 정말 초겨울 아주 좋은 날씨거든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다른 주제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녹음하는 때를 놓쳐가지고 오늘 어젯밤에도 좀 하다가 소리도 안 나오고 해서 못했고 지금 다시 하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12년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여기 오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통화를 하다가 마침 외할머님이 이제 친정집에 와 계실 때 통화했었던 그날 산책을 하면서 제가 써놨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제 또 밤에 그 라이쇼, 이게 다운타운에서 라이쇼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여기 모시고 이런 좋은 것도 구경 시켜드렸을 텐데 하면서 할머니 또 어머니 막 생각하면서 외할머니를 이렇게 그리며 썼던 글을 한번 오늘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얘기할게요. 외할머님 생각. 푸시케.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가을 새벽을 맑은 공기와 함께한 아름다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한국에 계신 외할머님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친정어머님과 통화를 하다 집에 와 계신 외할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톤의 외할머님의 그 유머러스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에구, 내 새끼, 목소리 듣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외할아버님도 장수를 하셔서 90이 넘으신 불과 몇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님의 위트 있고 재미있는 말투는 여전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함을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87세가 다 되신 외할머님이 살아계셔 행복한 외손녀임에도, 자주 뵙지 못하는 그 아쉬움으로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님의 환한 웃음이 눈가에 아른거립니다. 아직도 아스라리 어릴 적 기억이 늘 추억이 되어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나의 외할머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여름방학이면 늘 예쁜 옷으로 치장해준 엄마 아빠를 뒤로하고 외할머님 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은 외할머님과 외할아버님을 뵙는다는 기쁨 반, 부모님과 동생들과 떨어져야 하는 서운함 반이었던 그 아쉬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버스를 내려 아직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 시골길이 지금도 저는 더없이 그립습니다. 초저녁. 비온 뒤에 그 맑은 풍경, 잘 그려진 유화 같은 그 길을 걸어 들어가며 시끌벅적한 도시에서의 모든 소음을 잊을 수 있었던 조용한 그 풍경의 외할머님 댁이 그 어느 아름다운 별장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정겨운 외할머님 댁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드문드문 있는 초가집. 굴뚝이로 솟아오르던 저녁 짓는 연기가 왠지 정겨웠던 그 풋풋한 어린 시절의 천진함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 반갑게 맞이하시는 외할아버님과 외할머님의 주름진 얼굴엔 환한 함박 웃음으로 외손녀를 보는 반가움으로 눈가가 늘 촉촉해지셨던 외가 쪽으로는 맞이라서인지 늘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는 참으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던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선 도시에서 온 이웃집 외손녀를 보시려고 이분 저분 손에는 맛있는 곶감이며 시루떡, 백설기, 감, 과일, 약과 다식 등등 시골에서만 볼수 있는 갖가지 음식 혹은 조청까지도 들고 오셔서 수줍어하던 저를 반겨주시던 투박한 사투리로 웃음 띤 얼굴로 손잡아 주시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제 머리 위에 남아있는 듯 아련합니다. 날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하시며 외손녀의 입맛에 맛깔스러운 음식을 해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해하시던 나의 외할머니.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와 품에 안기고 싶은 엄마가 닮으신 또 다른 나의 포근한 사랑이셨던 외할머님, 나의 외할머님, 정말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강낭콩을 넣은 빵을 쪄주시던 다정한 외할머님이 커다란 소뚜껑을 열며 웃어 보이실 때 보여주시던 그 쟁반 위의 빵이 먹고 싶습니다. 여름엔 아직도 파란 땡감을 따서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로 감싸 소금물에 우려 주셨던 우린 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은행을 곱게 색색으로 물들여 외손녀 오면 준다고 예쁜 복주머니에 색색으로 담아 놓으셨던 우리 외할머님. 이웃집 잔치라도 다녀오실라 치면 한아름 갖고 오신 온갖 먹거리를 내어놓으시며 뿌듯해하시며 외손녀를 기쁘게 해주셨던 외할아버님과 외할머님의 사랑이 가슴 한편에 아직도 따뜻하게 살아있는 나의 외할머님. 내년에 어머님 오실 때 같이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 내 애미 짐 속에 묻어 따라갈란다 하시다가도 이내 몸이 너무 약해서 가다가 무슨 일 나면 안 된다며 은근히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감추시는 외할머님을 내년엔 꼭 모시고 싶습니다. 검버섯에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깊게 파여있을 주름 있는 볼에 입맞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앙상해진 가슴에 꼭 안겨보고 싶습니다. 꼭 외할머님을 닮은 내 어머님의 어머님. 외할머님이 오늘은 부쩍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낙엽들을 보면 앙상해진 잎을 다 떨군 나무를 보면 더더욱 나는 우리 외할머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할머님 꼭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외할머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떨어진 나뭇잎이 마치 외할머님을 향한 내 사랑하는 마음의 모양인 듯 애처롭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토요일 아침 산책을 하며 네, 제가 외할머님을 참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언제나 CF버스 터미널에서 엄마 아빠가 태워주시는 그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혼자 가곤 했어요. 뭐 데려다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혼자 갔던 기억이 나고 저녁에 이렇게 내려서 이제 시외버스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시골에 이제 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제가 걸어 들어가야 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길, 제가 걸어가던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아주 시골 전형적인 풍경 있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좋은 걸 떠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막 생각이 나거든요. 멀리서 보이는 이렇게 시내가 졸졸 흐르고 뭐 갖가지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있던 그 시골집들의 그 연기 나는 풍경이며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던 그 아주 아련한 어릴 적 제 유년 시절의 생각이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 풍경을 제가 떠올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위안이 되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듯한 풍경 어디서인가 봤을 것 같은 그 유아의 이렇게 그림 한 점 같은 그런 시골 풍경이 지금도 사실 그리워요.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도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족과 엄마 아빠 이런 걸 생각 이 나기도 하지만 동생들도 생각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그 어린 시절에 가끔 방학이면 갔던 그 할머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이 참 그리워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썼을 2009년도에는 할머님이 외할머님이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 한 2010 그 이후로 한 3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또 돌아가셨을 때도 써놓은 글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살아계셨을 때 제가 할머님하고 대화 잠깐 전화를 했던 게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할머님은 제가 이제 할머니, 어머니 모실 때 꼭 오세요. 같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엄마, 저 짐에 묻어 가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야, 이렇게 늙어서 가다가 무슨 일 나면 어쩌냐 하면서, 이제 걱정 반, 뭐, 이제 한쪽은 또 기분이 좋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 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희 외할머니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써놨던 글을 이제 읽어드렸거든요. 저희 친할머니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할머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외할머님은 또 특히 유머러스 하시고 굉장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셨던, 그게 늘 그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엄마, 저희 어머님도 외할머님을 많이 닮으셔서 뭐 흉내도 잘 내시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오늘은 다른 주제를 제가 사실 생각했었는데, 급하고 지금 시간을 제가 못 맞춰가고 촬영을 밖에서도 못하고 이렇게 안에서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이 12월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았고 이제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고, 코로나로 힘드신 때 이렇게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내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빠이. 그리고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